이른 아침 두툼한 옷차림에 양 주머니에 손을 꼭 넣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대기줄 표시 뒤로 공적 마스크를 사라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후 2시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지만 며칠 동안 헛걸음을 하게 되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6시 10분쯤 여기 도착했어요. 어제도 11시쯤에 왔는데 다 번호표가 마진돼가지고 못하고 또 그 전날 또 한 12시쯤에 왔는데 또 하나도 못하고 갔거든요. 정부가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출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 사정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지자체가 빠지면서 지역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마스크 조달 계획도 막혔습니다. 공적 공급처에서 지자체는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업체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자치단체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취약계층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두 개요, 두 개. 여기 하나 주고. 이걸로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으면 어떨 것이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소외계층들은 마스크 구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